딸, 표정이 왜 그래? 엄마, 이 요거트 유통기한 지났어. 원래 요거트는 오래되면 발효돼가지고 유산균이 더 풍부해져. 몸에 좋아. 그냥 먹어. 엄마, 이 된장찌개도 오래된 것 같아. 된장은 발효식품이라 오래될수록 몸에 더 좋아. 그냥 먹어. 안 죽어. 엄마, 엄마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야, 원래 엄마들은 다 그래. 그럼 우리 오늘은 말이야, 엄마들의 특이한 화법 수다 한번 떨어볼까? 노래에서 찾는 내 이야기, 노래하는 화자씨! Here is the goal. Back with the 네, 노래 속 화자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다 같이 참견하는 시간, 노래하는 화자씨. 누군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아직 신영숙의 뮤지컬 공연을 보지 않은 사람이 부럽다. 이게 뭔 얘기야. 공연을 보지 않았는데 왜 부러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지. 이미 한번 공연을 보면 계속해서 돈을 쓰게 되고 계속 찾게 되고 내 일은 뒷전이고 자꾸 머릿속에 신영숙만 있으니까 차라리 차라리 신영숙을 몰랐을 걸,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약간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어떻게요? 약간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눈을 뜨는 것이다. 아, 너무 교만했나요? 아니에요. 맞는 말이요. 그게 그 얘기예요. 결국에 돈 쓰면서 눈을 새로 뜨는 거야. 자, 우리들의 사랑스러운 마마님, 뮤지컬비 신영숙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영숙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사실 이제 우리 신영숙 씨하고 저하고는 2003년부터가 우리의 인연의 시작이에요. 오래됐다. 오래됐죠. 사실 오래됐고, 이게 사실 우리가 작품을 같이 했다고 해서 계속 연이 이어지는 게 아닌데. 맞아. 우리는 작품과 별개로 사실은 너무나도 친하니까요. 맞아요. 아, 그래서 오늘의 네. 이 자리가 네. 사실 약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되게 뭐라 그럴까? 금이 환향한 느낌이랄까 내가? 오, 맞아 맞아. 뭔가 기분이. 저도 오늘 이렇게 네. 여기 초대돼서 왔는데 딱 이 DJ 자리에 김웅 씨가 앉아 계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뭔가 굉장히 뭉클한 느낌도 약간 그러니까요, 들면서 세상에. 약간 참 특이한 그죠? 기분이 그죠? 맞습니다. 네. 아니 사실 우리 신영숙 씨가 요즘 굉장히 바쁘신데 제가 이렇게 모셨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사실 어제도 부산에서 공연을 이제 하셨고 오늘 대구로 바로 가신다고. 대구? 네, 맞아요. 네,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시상식이 있어서요. 아, 참석하시는군요. 네, 네. 오늘 레드 카펫도 가서 밟고? 해야 합니다. 어머 세상에 네. 웬일이야.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나와 주셔 가지고 가장 중요하죠. 네. 정말. 이렇게 바쁠 땐 또 끌어올려야 돼. 어머나, 어머나. 네. 가장 중요한 스케줄입니다. 네. 윤정원님이 와 신영숙님 포스가 최고예요. 웅장해. 웅장해. 아니 뭔가 맞아요. 포스가 있다 보니까 느껴질 때 이 어떤 그쵸. 우리가 또 사실 또 굉장히 또 대극장에서 열연을 그렇죠. 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요. 웅장한 맞아요. 느낌이 있죠. 네. 2718님께서 신영숙 선배님이 나오신다고 해서 외근도 미루고 기다리고서 보라 1열에 앉아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화면 보고 손 흔들어주세요. 여기. 감사합니다. 그러시면서 2008년 캐치 공연 때 저도 앙상블로 함께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저희들에게 연기도 알려주시고 늘 웃으며 인사해 주시던 생각이 나네요. 저는 지금 배우의 꿈을 접고 다른 일을 하는데 선배님 공연 종종 보러 가고 있어요 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어머, 누굴까 누굴까 진짜 누굴까. 그때 내가 연기를 알려줄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머 세상에. 연기도 알려줬는데. 아, 그래도 또 선배님이니까. 맞아요. 왜냐면 또 우리 염숙 씨가 워낙에 그 후배들하고 관계를 좋게 하시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네. 혹시 이병렬님 뭐라고 하시는지 읽어주세요. 아내와 연애 때 처음으로 보러 간 뮤지컬이 맘마미아였는데 예. 그때 신영숙 씨가 도나 역할을 어찌나 잘하시던지 그 이후로 뮤지컬 매력에 푹 빠져 영수님 공연은 빠지지 않고 꼭 보러 가고 하고 있어요. 그럼요. 세상에. 와, 이제 공연을 감사해. 보시면 정말 난리가 나죠. 2979님. 어머 음성 지원이 되는 것 같네. 꺄! 영숙 배우님! 작년에 구미로 맘마미아 공연 오셨을 때 엄마랑 같이 가서 봤어요.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노래도 연기도 너무 잘하더라며 칭찬 엄청 하셨는데 호파타에서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 맘마미아의 도나
벌써 하신 지 조금 됐죠. 네네. 벌써 이제 세 번째 시즌이고요. 시즌을. 맘마미아는 서울에서 하고 나서 늘 정말 방방곡곡 맞아요. 전국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공연 봐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 우리 신영숙 씨의 도나를 사실 다 왔고 맞아요. 심지어 이제 그 오디션 보기 전부터도 저는 항상 이제 맘마미아의 도나를 너무 하고 싶은 거를 또 알았고 심지어 예전에 우리 신영숙 씨가 맘마미아 도나 오디션 볼 때 우리 연습 같이 했잖아요. 오디션 연습. 거기 오디션 같이 하고 막 내가 떨린다고 그 거기 계단에서 계단에 앉아 비상구 계단에 앉아 가지고 우리 진짜 누나 이렇게 해 보라고 막 이러면서 막 나보다 도나를 더 잘해. 제가 여자를 태어났으면 여러 네. 역할 못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뺏길 뻔했어요. 아우, 정말 아니 지금 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맘마미아의 도나 얘기하시는데 네. 오늘 마침 우리 영숙 마마님께서 호타타 스튜디오를 나들이 하신 김에 라이브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바로 이 맘마미아의 도나 노래를 들려준다고요? 네. 어떤 노래죠? The Winner Takes It All. The Winner Takes It All. 자, 그러면 진짜 네, 나이가 한두 살 먹으면서부터 제가 맨 처음 맘마미아 시작할 때는 약간 애기 도나였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데 지금은 이 곡이 부르면 부를수록 너무 이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 좋아요. 좋고. 오늘같이 정말 이렇게 비 오는 날, 그런 날 들으시기 딱 좋은 노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야, 원래도 잘했는데 무르익은 우리 신영숙 도나의 The Winner Takes It All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 옮겨보세요. 네. 가세요. 그거 벗으시고 가서 인져봐. 여러분들 우리 신영숙 씨가 또 심지어 오늘 또 우리가 서가지고 스탠드까지 싹 다 준비했잖아. 그럼요. 제대로 모십니다. 그렇다면 라이브로 들어볼게요. 신영숙의 맘마미아 OST 또 Winner Takes It All. 쉽지 않아 가슴 아파도 다 지난 얘기 더 이상 내겐 카드가 없었죠 당신도 역시 그랬겠지만 이긴 사람만이 모든 걸 다 갖춰 패자는 쓸쓸히 남아있겠죠 당신이 나의 전부라 믿었고 늘 지켜줄 거라 생각했었죠 내게 줄 거라 믿었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죠 냉정한 신께서 주사위를 던져서 우리 중 누군가 지게 만들죠 이긴 사람 모든 걸 다 갖죠 아무도 불편을 알 수가 없죠 그녀도 나처럼 기세해주나요 당신 느낌을 얘기해봐요 당신 나의 그리움을 하지만 그건 욕심이겠죠 난 항상 그렇게 결정했죠
슬퍼지니까요. 허나 알아요. 화해하려는 걸 당신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이해해줘요. 긴장했나봐. 근데 알죠? 이긴 사람 씨의 목소리로 라이브로 The Winner Takes It All 듣고 왔습니다. 야, 아주 뭐 정말 기깔나네요. 야, 엄청나게 열창을 했어요. 웬일이에요. 라디오에서 이렇게 열창했는데. 웬일입니까 진짜. 지금 많은 분들이 네. 우리 정경희님께서 첫 소절에서 여전히 소름이 쫙 돋네요. 영숙마마님 최고입니다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뜻밖의 장군님이 와 목소리 여긴 찜통 더위 중인 대구인데요. 뻥 뚫리는 기분입니다 우와. 하셨어요. 세상에. 지호님께서 우와 표정부터가 여유 넘치신다 끝판왕 느낌이네요. 감사합니다. 박경라님이 우와 말로만 듣던 옷구슬 굴러가는 소리가 이런 거였군요 하셨어요. 강흥청님 크, 예술이다 아바 누나 형들이 들으면은 너 이 노래 가져라 우와! 하실 것 같아요 하셨어요. 근데 진짜 여기는 시청자 우리 청취자분들 청취자분들이 정말 너무 수준이 수준 있어요. 세상에 와 다르시다. 진짜. 우리 지금 문상민님이 뭐라고 해주셨죠? 비가 세상을 적시고 영수님의 노래는 제 마음을 촉촉히 적시네요. 세상에 시인이야 시인이야 시인이야. 정말 너무 정말. 다 멋지시다 청취자님들. 와 장세정님이 다 가진 마마님이 위너십니다 하셨어요. 어머나 어떻게 다 시인들만 있으신가 웬일이에요. 봐요. 웬일이에요. 오늘 세상에 웬일이야. 공모전이야 공모전이야. 어떻게 된 거야. 신춘문이야 어떻게 된 거야. 권자연님. 어제 늦게 부산에서 올라가셨는데 이 정도의 라이브라니 SBS 라디오 부스를 끌어올려. 어제 공연장에서 영수님 목소리 정말 전율이 촤르르르르르. 이게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에서 오셨다고 했는데 네. 그 이유가 지금 부산에서 뮤지컬 Dear Evan Hansen 네. 공연 중이시잖아요. 맞아요. 이 작품에서 우리 신영숙 씨가 에반의 엄마 네. 역할을 맡고 계신데 맞아요. 그 줄거리 살짝 소개해 줄 수 있으시겠어요? 네. 이 불안 장애를 갖고 있는 에반 헨슨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소심한 소년이 네. 학교에서 또 사회에서 가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네. 우리가 사실 사회생활하면서 좀 외롭고 그럼요. 고독하고 내가 혼자인 것 같은 그런 느낌 들 때 있잖아요. 있죠. 그 모든 마음을 어우러주는 그런 힐링 뮤지컬이고요. 넘버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미 서울에서 대흥행을 거두고 그럼요. 지금 부산에서도 첫 주를 너무나 행복하게 공연을 하고 어젯밤에 여기 왔습니다. 세상에 웬일입니까?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네. 무리한 일정에서. 아닙니다. 아우 난 또 오늘 또 대구 가는 줄 알았으면 내가 또 이렇게 무리하게 부탁 안 했을 텐데. 가장 중요하죠. 여기 와서 제가 끌어올리고 대구로 바로 가야지요. 네.
자, 이 뮤지컬 디어 에반 헨슨에서 지금 영숙 씨가 네. 이제 에반 엄마 역할 맡고 계시니까 맞아요. 그렇다면 오늘은 네. 자연스럽게 한번 네. 엄마 얘기로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화자 씨부터 불러볼게요. 한번 같이 불러주세요. 화자 씨!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 못해 꺼내진 숨겨두신 비싼 건물을 시켜주진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네, 첫 번째 노래의 주인공은 GOD의 어머니 인께 네. 속의 화자 씨입니다. 네. 이 노래 속의 어머님은 이게 없는 형편에 숨겨두신 비상금을 꺼내서 아들한테만 짜장면을 시켜주시고 본인은 짜장면이 싫어서 안 드시는 거라면서 짜장면이 싫다고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 노래 속에 이제 어머님은 반어법으로 우리를 뭉클하게 하지만 우리네 어머님들은 이제 또 가끔 또 굉장히 좀 얼토당토 않은 이제 그런 말을 하실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분명히 내가 잘못했는데 잘한다 잘해 하실 때 있고요. 그치. 객관적으로 내 외모가 별로인데 네가 제일 이뻐 하실 때 분명히 먹으면 살찌는 거 맞는데 이건 몸에 좋아 살 안 쪄 하실 때도 있죠.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호파타 가족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렇게 울 엄마의 특이한 화법을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에반의 엄마는 네. 극 속에서 네. 어떤 엄마예요? 그러니까 조금 에반이 어렸을 때 이제 이혼을 하고 싱글 맘으로 키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약간 답정너 엄마 스타일이고 조금은 그러니까 에반의 이야기를 들어줄 여유가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왜냐면 난 너무 너무 열심히. 그렇지. 왜냐면 얘 또 대학도 보내야 그렇지. 되고. 나 나름대로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중인데. 낮에는 또 간호사로 일을 하고. 간호사로 일을 하고. 밤에는 또 로스쿨에 가가지고. 가지고 또 공부를 해. 하고. 법률 보조. 그럼 간호사 봐봐. 간호사 그 병원에 지내는 게 보통 일이야? 보통 일 아니잖아. 아니지. 쉬는 시간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막 나는 최선을 다하는 건데 아들이랑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는 없고. 거예요. 약간 그래서 소통이 조금 잘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저도 나름 그 안에서는 굉장히 많이 에반처럼 저도 성장하는 그러한 캐릭터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런데 사실 우리 에반한테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 너도 너무너무 잘할 수 있어. 너는 미래가 아주 밝아. 막 이렇게 그러니까 긍정의 힘을 주시네. 긍정의 힘을 엄청나게 주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는 약간 조금 이렇게 얘가 오늘도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사실 내 마음은 졸이지만 하지만 내 아들한테는 그 마음을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한다고 그렇죠. 잘한다고 넌 그렇죠. 정말 잘 될 거라고 막 엄마는 네가 벌써 자랑스럽다. 어머.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들이 그냥 약간 들은 채 만 채 하죠. 왜냐면 엄마는 늘 그러니까 그렇지.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정말 그냥 늘 그냥 그렇게 그렇죠. 영원히 없다고 느껴지는 네. 거구나. 그래서 우리 공연 보시는 분들이 그런 정말 이 뭐랄까 우리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대화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공감이 너무 많아. 정말. 나랑 우리 엄마 보는 것 같다. 이런 그렇지, 그렇지. 게 너무 많고 또 부모님들은 내 모습 보는 것 보는 같다. 것 같다. 우리 애 보는 것 같다. 이런 게 너무 많은 거. 세상에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노래 듣는 동안에 울 엄마의 특이한 화법을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인 #1077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로도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서 세트 불고기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노래 스타트. 네, GOD의 어머님께 듣고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울 엄마의 특이한 화법 사연 만나볼 텐데요. 아까 에반 엄마랑 그 에반 사이가 영숙 씨랑 영숙 씨 어머님이랑 사이가 비슷하다고 또 하셨단 말이에요. 네. 영숙 씨 어머님도 이렇게 좀 특이하게 말씀하실 때가 우리 엄마랑 있어요. 저랑이랑은 조금은 다른데 그 저희 엄마는 완전 그 가정주부로 정말 흥부처 같은 엄마 있잖아요. 네네네네. 모든 걸 희생한 네네. 그러한 네네. 엄마셔가지고 근데 우리 엄마가 항상 저한테 약간 그렇게 좀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신 적 많긴 하죠. 제가 왜냐면 1남 3녀 중에 막내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웅장한 포스를 갖고 있다고 하셨지만은 네. 제가 사실 약간 애교도 있고 좀 이게 막 허당기가 많은 그런 좀 막내가 은근히. 막내기가 있는데 우리 엄마는 항상 저한테
아, 삐쩍 말랐다. 그럼 그렇지. 어른들은 그렇지. 그러면 정말 너무 당황스럽죠. 맨날 다이어트하고 안 되는데 맨날 결심하고 안 돼. 그거를 지금 3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엄마는 아휴 그렇게 말라서 힘이나 쓰겠냐며 노래나 부르겠냐며 너는 잘 먹어야 되는데. 맞아요. 항상 그래요. 저희 엄마도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진짜. 자, 조규동님이 우리 엄마는 금목걸이 갖고 싶으실 때 이러시던데요. 목이 와이리 흐전하노. 목이 휑하다 휑해. 그 다음에 우리 뽀유님이 뭐라고 하셨죠? 저는 나이 마흔 넘은 애 둘 엄마인데요. 아직도 저희 엄마가 저한테 애기야 하세요. 아, 그렇지, 맞아요. 저희 엄마도 그래요. 맞아요. 맞아. 그러세요? 애기야 이렇게 하세요? 약간 이렇게. 그렇지. 애기야 막내야 영수가 약간 그럼, 이렇게. 그럼 엄마한테 언제까지나 그러니까, 우리는 애기지 뭐. 우리는 나이가 뭐가 중요해. 그런 것 같아요. 자, 안직화님께서 울 엄마 사진 찍자고 하면 아 나이 들어서 찍기 싫어 하시면서 포즈 잡고 세상 이쁜 표정으로 대기하고 계세요. 그렇지. 그게 된다니까요. 맞아요. 그 다음에 박성현님이 저 학창시절부터 회사 다니는 지금까지 우리 엄마가 하시는 말씀 니는 머리는 엄마 닮아서 진짜 좋은데 아빠처럼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야. 좋은 건 다 자기 거야. 맞아. 좋은 건 다 자기 거예요. 아유 어쩌면 너는 아유 이런 건 꼭지 애비랑 똑같이 닮아가지고 막 그러면 하잖아요. 아, 유아름님 엄마 옷 하나 사드릴게 하면서 쇼핑을 나가자고 하면 아우 내가 벗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옷을 뭐하러 사? 하시면서 막상 쇼핑 나가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보시는지. 근데 이거는 그래. 다 그렇죠. 맞아요. 맞아. 그리고 혹시 여행 같은 거 어머니랑 좀 가신 적 있어요? 네, 일본도 뭐 좀 갔다 오고, 근데 지금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이제 먼 데는 힘드니까. 안 가려고 하시는데 저희 엄마는 약간 좀 산타클로스 같은 분. 아, 그렇죠. 그렇다면 네. 그 얘기는요 우리가 4부에서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뮤지컬 배우 신영숙 씨랑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어머님 얘기하시면서 우리 어머님이 산타클로스 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이렇게 좀 많이 퍼주시고. 그러니까 가진 게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있는 한 돈에서 하는 거지. 세상에서 제일 부자야. 어머어머어머. 그리고 이렇게 자식들이 용돈을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아우 괜찮아 괜찮아서 받으시면 좋은데 진짜 안 하셔? 안 받으세요? 진짜 안 받으셔가지고 어머나. 우리는 그냥 통장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넣어요. 진짜 적금처럼. 안 받으시니까. 어머 웬일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정말 그 뭐랄까 진짜 산타클로스야. 아, 약간 네. 이제 뭔가 내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고 괜히 네. 패기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신가 보다. 네 맞아요. 웬일이야. 아니 그런 반면에 또 3886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보통 이러죠. 용돈 드릴 때마다 엄마 돈 많다 다음부터는 이러지 마라 하시면서 자연스레 주머니로 가는 봉투.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너무 감사하죠. 진짜 이거. 나는 이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어. 그럼 너무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받아주고 또 자기 그 당신들한테 좋은 거 좀 쓰고 제발 아끼지 말고. 아 영숙 누나 어머니 저 예지가 한번 받으셔. 그거 저거 줄만하니까 주는 건데. 그러니까 돈 잘 벌어요. 그리고 어머니들은 약간 이렇게 뭔가 또 선물 같은 거 좀 아낀다고 안 쓰시잖아. 맞아.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맞습니다. 자 양지아님께서 읽어주세요. 제가 약속 없이 집순이로 뒹굴뒹굴 하고 있으면 아 엄마 밥만 닮았으면 남자가 줄을 섰을 텐데 으이구 이래요. 엄마 과연 그랬을까? 모를 일이지. 그건 모를 일이야. 세상에 이거 미궁 속으로 그냥 남겨둬야 돼. 9047님 저희 어머니는 맨날 아우 입맛 없다 입맛 없어 억지로 먹는 거다 하시면서 삼시세끼를 다 드시고 저녁에 야식까지 드세요. 진짜 입맛이 돌아오실까봐 겁나요. 그럼요. 겁나지. 이러면 겁난다고. 너무 좋다. 맞죠. 아유. 그리고 막 그러고 있잖아. 해외여행 가서도 왜 어떤 어머님들 보면은 아우 야 짜다 짜 짜 아우 싱거워 싱거워 하는데 야
이게 지금 내가 마셔서 먹는 줄 아니 이거 아까서 먹으니까 다 돈 아니야 돈. 다 드셔.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 많아. 맞아요. 남기지 아, 않으시죠. 그렇죠. 김재헌님께서 저희 아버지는 제가 맛있는 거 사오면 아이고 뭘 이런 걸 사왔어. 집밥이나 먹지 하면서 가족 중에서 제일 많이 드십니다. 맞아 보통 이러신다니까. 1214님 우리 엄마는 제가 사고 칠 때마다 어이구 이놈아 엄마 세계일주 시켜준 녀석아 크루저에 보내줄 자식아 이러셨어요. 세계일주까지는 자신이 없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크루저 여행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하셨어요. 어머, 너무, 너무 좋은 웃기다. 방법이신 그러니까. 것 같아요. 어이구 1등을 할 놈아. 으이그 막 이러면서. 3638님께서 저희 어머님은요 전화한 날은 뭘 자꾸 전화하냐 전화비 나온다 하시고요 며칠 전화 못 드린 날이 있으면요 너 이민 간 줄 알았다. 야, 3638 어머님이 약간 나. 또 어머 또 재치가 있으시네. 유머 코드가 있으셔. 우리 까라야. 어머 아, 우리 스타일이에요. 너 이민 간 줄 알았다. 웬일이야. 저는 그러지. 나는 저기 너 손가락 부러진 줄 알았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웬일이야. 야, 1858님 동창회에 자꾸 가기 싫다고 하시길래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옷이 없어서 못 가겠다. 이러셔서 옷 사러 갑니다. 아니 센스쟁이 어머님들이 많으시네요. 많아요. 그럼 많아요. 우와. 자 천혜선님께서 저희 엄마는 내가 네 나이 때는 절대 안 그랬다. 너는 행복한 줄 알아라 하세요. 하, 진짜 타임머신이 생기면 엄마의 10대와 20대 시절을 가서 구경해보고 싶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모를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검증이 필요한 거야. 맞아.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맞아. 전소영님. 우리 엄마는 모든 게 컴퓨터 때문이래요. 네가... 네가 왜 뚱뚱한 줄 아니? 맨날 컴퓨터만 해서 그렇다. 네가 왜 애인이 없는 줄 아니? 첫날 만날 컴퓨터만 해서 그렇다. 네 눈 나쁜 거 그거 성격 별난 거 다 컴퓨터 때문이다. 빌 게이츠가 대성 통곡할 일이죠. 하셨어. 웬일이야. 근데 다 진짜 맞는 거 이거 세계 공통인 것 같아. 맞아. 제 대사에도 이런 게 있어요. 너 금요일 밤마다 컴퓨터만 하는 모습 엄마 이제 그만 보고 싶다고 이런 대사.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웬일이야. 세계 공통이야. 이거를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야. 맞아. 그리고 지금 아마 이걸 공감하시는 어머님 부모님도 굉장히 많죠. 많을걸요. 맞아. 이 얘기 들으시고 맞아야 나만 그러니? 그러니까. 너 맨날 그렇지. 다른 집 엄마들 안 그렇다고. 다른 집 엄마들도 다 그래. 이게 나온다니까요. 나오죠, 나오죠. 자 이유영님께서 저희 엄마 엄마도 맨날 하시는 말씀 있어요. 내가 네 나이였으면 날아다녔어. 날다뿐이야 세상에 아주 그냥. 아유 웬일입니까. 맞죠. 맨날 그런 말씀 하시죠. 자 우리 귀여운 어머님들한테 오늘은 날씨도 이렇게 좀 굳고 하니까 안부 전화씩 한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노래하는 화자씨 두 번째 고민 만나볼게요. 둘 셋 화자씨 맛있는 걸 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난 생겼어. 아직 요리는 잘 못하지만 나 연습하고 있어요. 나 네, 두 번째 노래의 주인공은 러블리즈의 아츄 속 화자씨인데요. 화자씨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서툰 솜씨지만 요리를 하고 있고 연습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제는요. 나의 망한 요리 경험담입니다. 재료를 착각해서 혹은 레시피를 내 멋대로 해석해서 등등 요리 망쳐본 경험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제보를 해주세요. 자, 우리 신영숙 씨가 네. 그 개인 너튜브 영숙 아트홀에서 요리 컨텐츠를 선보셨던 적이 있어요. 네, 영숙 쿠킹홀. 맞아요. 그 약간 좀 오래되긴 했는데 네, 그래도. 제가 이거를 막 엄청나게 막 이걸로 막 히트를 쳐보겠다 막 이렇게 한 건 아니고 그냥 이거는 약간 재미로 기록용으로 남겨두는 거죠. 기록용으로 정말 잠깐 했던 거긴 네네, 한데 네네. 반응이 뜨거웠었어요. 아 그래요. 들어가서 볼 수 있잖아요. 네. 또 사람이 또 역주행이라는 게 있다고요. 이게. 아니 원래 영수 네. 누나가 요리를 좀 좋아하죠? 아니에요. 먹는 아니요? 거는 좋아하는데 어. 너무 바쁘니까 사실 아. 약간 배달 약간 그렇지 하지 좋아하지 VVIP 아니, 그렇지 아니, 먹는 걸 좋아하는 거는 제가 잘 알죠. 네, 잘 아시고 우리 또 네. 우리 영수 누나는 또 굉장히 그 음주도 술도 좀 잘 하시는 편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이렇게 항상 네, 안주를 이런 것도 음식이 항상 푸짐한 스타일이고 푸짐한 스타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제가 요리를 잘하지는 못해도 또 맛있는 걸 알다 보니까 그럼. 결국에는 예. 결국에 종착지에는 어떻게도 그래도 그 괜찮은 맛이 나요. 그렇죠. 그 모르, 과정은 모르나. 모로 가도 글루가 어, 가면 돼. 글루는 가. 그럼요. 어. 명세모님께서 우리 마마님 다이아몬드 칼집이 허? 생각나네요. 다이아몬드 칼집이 뭐예요? 다이아몬드 칼집 저기 만약에 이렇게 거기 그 저기 요리, 요리 그 책에 네네네네. 자 고기에다가 다이아몬드 칼집을 아, 칼집? 내주세요. 그럼 어. 어떻게 낼 거야? 아 다이아몬드 칼집을 내라 그러면 처음에 이제 어슷설기를 이렇게 내고 그다음 반대 방향으로 해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했는데? 나는 이제 이렇게 했죠. 어떻게 했어? 어 다이아몬드 칼집을 내려내요 이러면서 고기에다가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그렸어? 세상에 아니 무슨 달고나 뽑는 것처럼? 어. 어머 웬일이야. 그랬는데 그, 난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막 웃길래 그게 왜 웃는지도 몰랐잖아. 아 부끄럽다 이거 되니까 웬일이야. 부끄럽긴 한데 그래서 다이아몬드 칼집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냈죠. 세상에 웬일이야. 별 모양이 아닌 게 어딨니? 아니 근데 내가 약간 다이아몬드니까 그러면 조금 수월했지 별 모양에서 어떻게 할 뻔했냐고. 그렇지. 나 별을 거의 조각을 했겠죠. 웬일이냐고요. 그런데 뭐 다이아몬드 칼집으로 하니까 또 거기에 잘 들어가잖아요. 맞게끔도 그냥 됐지. 어쨌든 흠 맛은 있었어. 어쨌든 맛은. 칼집만 내면 되니까. 그렇죠. 아, 나는 지금 다이아몬드 칼집이 나는 지금 그 차마 그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 칼을 넣는 칼집인데 그게 뭔가 아니, 다이아몬드 장식 있는 건 줄 알았어. 아니 그러니까 약간 벌집 모양으로 내세요 그랬으면 어떻게 했었을까 나 모르겠네. 웬일이야. 네 아무튼 그런 또 그런 게 있었어요. 어, 네. 야 재밌네요. 그 우리 저기 저 저희 팬들이 보시고 굉장히 재밌어 하셨죠. 경악을 했네. 경악을 했죠. 사실은. 자, 그럼 우리 호파타 가족들은 과연 요리를 어디까지 망쳐보셨는지 망한 요리 경험담 보내주세요.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장류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노래 스타트. 호파타임 파워타임 러블리즈 아츄 듣고 왔습니다. 자, 두 번째 노래 속 화자씨처럼 서툰 솜씨 때문에 생긴 망친 요리 경험담 소개 한번 해볼게요. 탁가연님이 신혼 초에 오이 피클을 만들겠다고 두 배의 식초를 듬뿍 넣어서 뼈 녹을 뻔했어요. 지금은 눈 감고도 만든다는 거. 식초를 너무 많이 넣은 거지. 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자, 이진화님이 소금 한 꼬집 넣으라는 말이 뭔 말인지 몰라서 그냥 한 주먹을 넣어버렸던 적 있어요. 꼬집이란 단어 몰랐거든요. 아, 그럴 수 있죠. 아, 그럴 수 있구나. 난 그럴 수 있는 것 정말. 같아. 아니 보통 이제 우리가 누구를 꼬집는다고 하잖아. 이렇게 이제 꼬집으니까 요만큼의 이제 그건데 그때 순간 이게 요리로 접목되면 모를 수 그렇지. 있지. 헷갈릴 수 있어 맞아요. 갑자기. 네. 2957님 우리 애 어렸을 때 소풍 도시락으로 유부 초밥을 쌌는데요. 봉지 뒤 설명에 유부를 꺼내서 살짝 찐다 라고 적혀있더라고요. 어? 유부를 쪄? 그래서 냄비에 유부를 만두 찌듯 푹푹 쪘죠. 아 근데 비주얼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다시 설명서를 읽어보니 세상에 유부를 살짝 짠다. 살짝 짠다였더라고요. 미련한 사람. 아니야 아니야 미련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다는 그럴 수, 거죠. 다 처음은 다 그렇죠. 그럼 처음은 그럴 수 네. 있지. 살짝 그렇지 살짝 짠다를 찐다라고. 찐다라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착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유부초밥이 뜨거운 경우는 잘 없거든. 뭔지 알지? 그치. 유부초밥이 뜨거운 경우는 그러니까 됐어. 만두처럼 찐다. 그런 경우는 없는데 맞아요. 근데 나도 살짝 찐다 그러니까, 해서 살짝 원래 그래. 데치나? 뭐가 잘못된 거지? 뭐 이랬잖아. 그럴 수 있어. 자, 정문주님이 김치찌개 하는데 김치가 너무 시면 설탕을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시길래 엄청 많이 넣었고 그 상태로 졸이고 졸이다 보니 돼지고기 마탕이 야 설탕 넣고 졸이고 졸여서 얼마나 그게 달짝 찍으려고 막 그랬겠어. 웬일이야. 근데 또 이게 또 밥이랑 먹으면 또 괜찮을 때가 그럴 있다. 때가 있어요. 있어요. 거기 또 김가루 같은 거 넣어가지고 또 사삭 해봐봐. 그러니까 맛있다고. 이게 완전히 회복 불능은 아니야. 아니야. 할 수 있어. 맞아. 계란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하면 또 된다고. 9909님 신혼 때 신랑이랑 정말 특별한 요리를 해주고 싶어서 아이디어를 냈어요. 자반 고등어로 탕수육? 탕수어를 만들어보자. 그렇게 세상 최고의
비린 맛을 선사했어요. 아우 말만 들어도 자반 고등어로 탕수어라니. 진짜 내가 제가 비가 이렇게 좀 강한 편이고 네. 못 먹는 음식이 별로 없는데 아우, 이 세상에. 음식은 그렇게 탐이 나진 않네요. 탐이 나지 않아. 상상이 안 가. 지금 이 자반 고등어 탕수어 요거는 위에 김치찌개 있죠? 졸인 거 그거랑 좀 먹어야 그나마 좀 산다. 그러게. 그나마 좀 살아. 공깃밥은 꼭 들어가야 돼. 하얀 쌀밥으로. 자, 7825님께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 결혼 전이었는데 우리 신랑이 인사도 드릴 겸 같이 응원할 겸 친정에 왔어요. 그때 제가 결혼 전에 요리학원 다닐 때라서 간장치킨을 배워가지고 자신 있게 해준다고 나섰죠. 가족 모두 저를 기다렸는데 재우기부터 시작했더니 좀 오래 걸려서 경기 다 끝나고 지친 채로 먹었어요. 축구 경기 90분이죠. 그러니까 90분이 지난 후에나 그러니까. 그래도 다행이다. 나는 그 다음날 먹었을까 봐 했는데 그래도 그거는 낫다. 근데 그래도 지금 뭐 맛이 이상했다 그런 말은 없는 거 보니까 아, 맛은 또 괜찮았나 봐요. 그렇게 배가 고픈데 맛 없었겠어요? 하긴 에. 맞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네. 자, 5582님께서 아내가 아파서 죽을 끓여줬는데요. 너무 푹 끓여서인지 아내가 보더니 이러더라고요. 혹시 도배하러 가? 도배 풀 쓴 줄 알았대. 이걸 하도 끓이고 젓고 했더니 이제 밥 알이 사실 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너무 아프면 약간 미음처럼 됐지 이게 사실은 그렇긴 한데 이게 이제 너무 끓인 거야. 정성이 넘치셨네. 넘쳤지. 사랑이 넘쳤었어. 웬일이야. 어쩌면 저게 도배에도 가능하게끔 붙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면. 5527님께서 낙지를 씻을 때 밀가루에 빡빡 문질러 씻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양을 몰라서 밀가루 듬뿍 넣고 씻고 있는데 놀라운 시동생이 튀김하는 줄? 튀김하는 줄? 그렇지. 맞아요. 이거 그냥 씻는 용도로만 이렇게 해야 그러니까. 되는데 거의 다 묻혀놓은 거지. 그냥 그 김에 튀기지 그랬어. 한번. 그랬으면 다 괜찮았지. 자, 저희는요. 광고 듣고 올게요. 조은희님이 하하하하하 오늘 너무 웃겨요. 장마라 우울했는데 밖에 나가 수다 떨지 않아도 힐링이네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주연님께서 신영숙 배우님이 하셨던 콘서트장에서 이적의 같이 걸을까 부르신 거 인상 깊게 들었어요. 네. 뮤지컬 넘버뿐만 아니라 가요까지 본인만의 스타일로 바꿔서 부르시는 모습에 반했습니다. 오랜만에 이 노래 듣고 싶네요 하셨어요. 그래요. 콘서트를 하셨잖아요. 네, 저는 콘서트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럼요. 네, 그래서 개인 콘서트 그리고 또 이 같이 걸을까는 제주도에서 개인 콘서트 할 때. 아, 그러셨구나. 네, 이 노래를 불렀었어요. 서울에서 콘서트 하셨을 적에 제가 또 한번 나갔잖아요. 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바쁜데 오셔가지고. 같은 마음인 거야? 당연히 가야지. 그게 영광이라고. 얼마나 진짜 행복했는지 몰라요. 세상에. 오늘 우리 이제 끝날 시간이에요. 안 돼. 너무 아쉽죠.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빨리 갔냐고요. 오늘 진짜. 정말 바쁘신 와중에도 네.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진짜 호파타 청취자분들 만나서 너무 기뻤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이적 씨의 같이 걸을까 들으면서 아쉽지만 신영숙 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가시니까 조심히 가실게요. 네. 네. 그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월요일도 끌어 올려! 갈 길은 아직 머니까 물이라도 한잔 마실까 에러 에러 에러